에스겔서 신명기 32장 개역개정과 NIV로 봉독합니다. 41절 말씀부터입니다. 내가 내 번쩍이는 칼을 갈며 내 손이 정의를 붙잡고 내 대적들에게 복수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할 것이라. When I sharpened my flashing sword and my hand grasps it in judgment, I will take vengeance on my adversaries and repay those who hate me. 그래서 grasps 하면은 동사, 꽉 잡다, 움켜잡다, 완전히 이해하다, 파악하다, 명사로서 꽉 쥐기, 움켜잡기, 확실한 통제, 지배 그런 뜻이 있습니다. Judgment 하면은 명사, 판단, 명사로서 판단, 심판, 심사, 감정, 평가, 추정, 또한 명사로서 판단력, 분별력, 견식, judge 하면은 판사라는 뜻이 되지요. 그래서 그 판단력을 꽉 움켜잡아야 합니다. 그 심판하는 것을 항상 분별력 있게 판단할 수 있도록 그것을 꽉 잡고 내 대적들에게 복수하며, 그래서 repay those who hate me, 나를 미워했던 사람들에게 복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보응한다고 했습니다. I will take vengeance. 여기 vengeance 하면은 명사로서 복수, 안갚음이라는 뜻입니다. Vengeance, 안갚음. On my adversary. Adversary 하면은 명사로서 언쟁, 전투에서 상대방, 적수. 그러니까 적을 말합니다. 상대방을 말하죠. Adversaries. 적입니다. 적. 그래서 vengeance, 복수를 한다는 것이지. On my adversaries. 그래서 나의 적들에게 이제 복수를 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미워했던, 나를 미워했던 사람들에게 복수할 수 있는 이제 기회가 항상 있게 됩니다. 42절 말씀, 내 화살이 피에 취하게 하고 내 칼이 그 고기를 삼키게 하리니 곧 피살자와 포로된 자의 피요 대적의 우두머리의 머리로다. I will make my arrows drunk with blood, while my sword devours flesh. The blood of the slain and the captives, the heads of the enemy leaders. 그래서 포로를 잡더라도 아주 상대방의 적의 그 지도자들만, 그 머리들만 잡아서 그렇게 곧 피살자 포로된 자의 피어 대적 우두머리의 머리를 그렇게 잡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피에 취한 화살이 피에 취한 그 화살을 맞아서 그 온 화살이 피에 젖게 만드는 것이요, 그 사람을 죽게 한다는 것입니다. While my sword devours flesh, also 그러고 나의 칼이 그 살을 다 삼키게 된다는 거죠. 칼을 막 휘둘러서 그 살을 다 삼킬 정도로 된다는 것입니다. 43절 말씀,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Rejoice all nations with his people, for he will avenge the blood of his servants. He will take vengeance on his enemies and make atonement for his land and people. Vengeance, 아까 나왔었죠. 명사로서 복수, 안갚음. 그리고 atonement 하면은 atonement, 명사로서 보상, 속죄, 죄값. 그리고 near atonement 하게 되면은 그리스도의 속죄를 의미합니다. Make atonement, 속죄, for his land and people. 그 땅과 사람들을 위해서 속죄를 하여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대적들에게는 복수를 하시고 나의 백성들에게는 속죄를 해주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44절 말씀, 모세와 눈의 아들 호세아가 와서 이 노래의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여 들리니라.
Moses came with Joshua, son of Nun, and spoke all the words of this song in the hearing of the people. 눈의 아들 이제 모세와 눈의 아들 호세아, 조슈아이지요. 그래서 이 백성들에게 이것을 들려준 것입니다. 45절 말씀,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When Moses finished reciting all these words to all Israel. 그래서 recite 하면은 동사로서 암송하다, 낭송하다, 낭독하다. 그래서 시를 낭송하다 이렇게 한처럼 여기에서 When Moses finished reciting 그 모세가 적은 그런 글을 사람들에게 낭송을 한 것인데 reciting으로 했습니다. recite 암송한 걸로 이렇게 표현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우리가 모세가 낭독하였던 그 말씀을 귀한 말씀을 듣게 하였습니다. 정말 그 하나님의 대적에게는 얼마나 무섭게 한다는 것을 그 화살이 피를 적신다고 하였습니다. 그 적의 살을 관통하게 되고 또 살을 아주 다 devour 모두 개걸스럽게 먹다 그런 뜻도 있거든요. devour 하게 되면은 그처럼 아주 상대방을 칼로 휘둘러서 모두 다 전멸을 시키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atonement 그래서 속죄를 해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감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조금 더 옆으로도 서지 말 것이고 오직 하나님께만 향하고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하여야 합니다. 그럼 오늘 귀한 말씀으로 반드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이 그것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